사각턱 보톡스 3번 맞으면 아주 영구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그거 뭐 통일신라 시절에 나오던 얘기 아니에요? 미용시술 10년차 아름쌤입니다. 자, 이제는 받아본 사람도 너무 많고 해서 그래서 너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턱보톡스 맞기 시작한 지가 이제 17년째가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꾸준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사각턱보톡스를 3번을 맞으면 평생 안 맞아도 된다. 영구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들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계속 맞아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각턱보톡스 시술이 이제 한국에서 시행이 되어왔는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모두들 정답을 알고 있죠? 정답은 뭐다? 네, 러프하게 말하자면 아니다 쪽에 가깝죠. 3번 연달아 맞으면 영구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말이 일부 아주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한데 17년 전보다 지금은 기대치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턱 근육 쪽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각이에요. 각. 이 툭 튀어나온 그 각. 뭔가 이렇게 딱 찌를 수 있을 것 같은 그 각. 완전 튀어나온 그 예리한 이 각. 그 각은 3번 정도 맞으면 어느 정도 좀 부드러워져요. 사각턱 보톡스 맞고 줄어든 볼륨감은 6개월쯤 지나면 한 80% 정도 돌아오지만 이 튀어나온 뿅 이 각은 그 각만큼은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고 천천히 이렇게 볼륨감만 돌아오고 부드럽게 되면서 완전히 각이 다 돌아올 때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통일신라 시절 때나 17년 전에는 보톡스로 그렇게 얼굴형을 바꿀 수 있다는 게 그게 어디야? 어우 대단해요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 가지고는 만족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진짜 이 사각턱 근육이 진짜 큰 편이거든요.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컸으니까 뭐든지 좀 줄이고 싶다 그런 욕망에 이 각만으로는 만족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뭐 조금만 뭐 살찐 것 같아도 좀 부은 것 같아도 혹시 사각턱 돌아온 거 아니야? 돌아온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응 물어봐서 이렇게 불뚝불뚝 조금 해지는 것만 같아도 금방 또 맞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얼굴은 못 깎아도 보톡스는 참을 수 있어. 얼굴이 줄어든다면. 그래서 소량의 볼륨은 조금씩 돌아오더라.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꾸 맞아야 되더라. 자, 결론입니다. 사각턱 보톡스 3번 맞으면 영구적으로 효과가 있냐? 툭 튀어나온 그 각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거는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하지만 그 볼륨감이 자꾸 돌아와서 그걸 자꾸 작은 상태로 유지를 하려면 계속 맞아야 되더라. 자, 유튜브 서브 채널 아름닥터의 5분 근황, 제 인스타그램도 많이 놀러와주세요. 좋아요.